근데 그 이제 상속에서 계속 나오는 게 유언에 대한 거 나오는데 유언이라는 게 사실은 뭐 모시는 자식이 거짓말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 이게 있죠. 단순하게 그냥 막 예를 들어서 그냥 부모님이 좀 있을 때 녹음을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뭐 어떤 뭐 이게 있나 혜택이 있습니다. 네. 민법에 유언, 인정되는 유언에 대한 방법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네. 그 녹음도 이제 그 중에 하나 녹음도 해당돼요. 되는 거예요? 내가 녹음하면은? 그리고 네. 대부분 상식선에서들, 네. 돌아가신 2년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받아놨다 이래요, 네. 유언장을. 소용없습니다. 왜요? 유언은 네. 돌아가시기 직전의 유언이 가장 우선입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 이전 이전 건 소용없어요.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잘 이런 판단해야죠. 상황이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모시는 자녀에게 뭐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너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 밤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아니다 하고 그건 녹음 안 그럴 수 생길 수 있어요.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그건 법적으로 무조건 네. 돌아가시 날부터 해서 가장 최근에 유언장이 아,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빙을 해야겠네요. 그거를 가장 친게 아니라는 그건 거를. 유언장 다 갖고 와서 날짜 보면 알죠. 이것도 네. 일반 독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니까요. 뭐, 한 5년 전에, 네, 그니까. 뭐, 공증 받아놨다. 네.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어느 자식이 나는 상속 안 받겠다. 포기각서 썼다. 소용없어요. 상속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제가 다음 책은 네. 상속과 증여를 정말 일반 독자들이 네. 알수 있는 내용들을 좀 야. 쓰려고 그래요. 너무 재미있어요, 상속은. 네. 그 종부세 이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종부세 보면은 제 유튜브에서 보더라도 뭐 기사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많이 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 실질적으로 얼마 안 낸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게 진짠가요? 많이 낸 건가요? 뭐 별로 안 내나요 실질적으로? 그럼 이제 대부분 기사, 신문이나 이런 매스컴에서는 네. 좀 자극적인 걸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종부세 폭탄이다. 그러면 이건 다주택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폭탄 수준은 아니고 대신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뭐 종부세를 얼마 안 낸다는 사람, 네. 그거는 물론 뭐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은 것은 얼마 안 내겠죠. 지금 11억까지 해주잖아요. 11억 5천짜리다. 그럼 얼마 안 내요. 근데 저는 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나 하고 일반론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도에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96만 명이에요. 96만 명.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 그럼 전년 걸 보면 되잖아요. 전년에 67만 명이에요. 50%가 42%가, 늘었네요. 43%가 늘었어요. 물론 뭐 크게 집값 상승이 가장 큰 기여를 했지만은. 그 다음에 종부세 세금. 고지세액이라고 그래요. 납부세액으로 안 하고 그냥 기준을 고지세액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봐도 이건 엄청납니다. 2021년도에 종부세 고지세액이 5.7조 원이에요. 5.7조 원, 5조 7천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전년도에 1.8조예요. 엄청 늘었네. 3.2배가 증가했어요.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거는 집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과도한. 과도한 네, 거예요. 너무 제가 과도한.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과도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정도 상황인데 종부세가 매스컴에서 폭탄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다주택자의 종부세 폭탄은 뭐 때문이냐? 세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세 가지 요인. 첫 번째는 다주택자니까 종부세도 중과세율이에요. 중과세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에서 최대입니다. 이거는 6%까지 올라갔어요. 두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렇죠. 엄청나죠. 그 다음에 주택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할인해주는 항목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80%부터 해서 매년 5%씩 올리고 있어요. 작년에 95%였어요.
재작년에 90%, 올해는 이게 100%입니다. 그 얘기는 공시가격 10억이다. 네. 그러면 올해는 100%니까 그냥 10억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 할인해 주는 건데 이것도 큰 기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가격 상승. 이런 이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이제 폭탄이 발생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 네. 33평, 네.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33평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 네. 작년에, 재작년에 종부세를 얼마 냈냐면은 2020년에 1940만 원 냈어요. 네. 1940만 원. 네. 그런데 올해 얼마 냈겠어요? 5,400만 원 냈어요. 5,440만 원. 네. 2.8배가 증가했어요. 2.8배. 이건 너무 과도하죠. 그렇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정도예요. 그러나 이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뭐 공시가격이 많느냐 적으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네. 전년 대비 제법 증가했어요. 이 증가 요인은 아까 다주택자 증가 요인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데 네. 대신 세율은 네. 1세대 1주택자 일반 세율 적용받는 사람은 네. 최대가 2.7%에서 3.0%로 그건 이제 많이 증가는 안 했어요. 이 1세대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이 다행히 이제 작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그 종부세 계산할 때 공제 금액을 네. 9억 원이었던 것을 네. 11억 원으로 2억을 올렸어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11억이다 그러면 종부세 안 냅니다. 11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종부세 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종부세법은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실패했잖아요.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그냥 급조된 정책이에요. 급조된 정책. 그래서 많은 모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하여튼 집값이 안정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마 합리적으로 개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저도 기사 보니까 같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뭐 10층, 11층은 이제 11억이 넘어가 종부세가 내고 1층은 어떤 또 저렴하니까 안 내고 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재산세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재산세 좀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재산세 절세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네. 재산세는 고지서 날라오면 낸다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고지서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의 재산 보유 현황을 네. 가지고 재산세를 줄일 수 있나 없나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섯 가지를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6월 1일을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6월 1일은 뭐냐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에요. 6월 1일 기준에서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는 거고 네. 재산을 안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안 냅니다.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어느 때 문제가 되냐면은 양도할 때 문제가 돼요. 아니면 취득자 입장에서는 취득할 때예요. 네. 양도자 입장에서는 잔금일을 네. 아까도 잔금일 얘기했잖아요. 네. 잔금일을 6월 1일 이전으로 해야 돼요. 이전으로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6월 1일 기준 내 게 아니니까. 내 게 아니야. 취득자는 6월 1일 기준에서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로 해야 돼요. 그래야 6월 1일은 내 게 아니에요. 네. 요거 미묘한 한 달 안의 일들이에요. 이걸 알으면은 신경 쓰죠. 근데 모르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해주는 대로 그렇죠. 그렇게 합시다. 그냥 이거 알아야 돼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오피스텔들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오피스텔의 경우는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데 일단 재산세 측면에서 보면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유리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재산세 측면에서 근데 차이가 제법 나요. 제법 차이가 많아요. 그 이유는 그 재산세를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을 계산해 갈 때 업무용 오피스텔은 공시가격의 70%에 대해서 재산세 대상으로 이제 들어가요. 70%. 예를 들어 뭐 2억이다 그러면 27, 24, 1억 4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거용은 60%예요. 2억이다 그러면 2, 60이 1억 2천 내서 시작을 합니다. 또 재산세율에서도
업무용이 주거용보다 굉장히 높아요. 아.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5천짜리 오피스텔이다. 과세표준이. 네. 그러면 이게 업무용으로 돼 있으면은 재산세율이 0.25%예요. 단일세율이에요. 네. 1억 5천에다 0.25 곱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주거용은 누진세율이에요. 단일세율이. 네. 그러면서 세율이 0.15%예요. 그냥 재산 업무용은 0.25인데 주거용은 0.15. 또 누진세율이니까 어느 구간까지는 뭐 0.5%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재산세 차이가 제법 나요. 그래서 각자 그 가지고 있는 여건이 다를 수 있는데 네. 그것만 알으시면 돼요. 주거용 네. 오피스텔이 재산세가 적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네. 25 내지 100%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대신 요건 이제 두 채 이상 등록을 해야 돼요. 두 채 이상 임대 등록이 돼 있으면 네. 60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 85제곱미터 이하는 25% 감면을 합니다. 이런 것, 감면해 주는 것들은 감면 요건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세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잘 이제 따져봐야 돼요. 네 번째,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은 25%를 감면을 해줍니다. 주택연금도 요즘 많이 이슈가 됐어요. 네, 은퇴자들한테. 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5억 원이 아래다 그러면 5억 원 아래다 그러면 25% 감면해요. 4억이다 그러면 25%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5억 원은 뭐 다 초과하겠죠. 5억 원을 초과하면 5억 원까지 예 재산세 예 25%를 감면해 줍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쵸, 그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내가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 전원주택이나 뭐 이런 것 개인용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 네. 내진 설계를 하면은 내진 성능을 갖추면은 네. 재산세 감면해 줍니다. 내진 설계라면은 네. 그래서 이 감면을 해주는데 뭐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개축 네. 한다 했을 때는 5년간 재산세를 매년 50%씩 감면해 줍니다. 그 내진 설계가 돼 있으면 네. 또 대수선을 하면서 내진 성능을 갖췄다면 5년간 재산세 100% 면제해 줍니다. 100% 면제해 줍니다. 이것도 알으셔가지고 혹시 뭐 단독주택을 짓겠다 그러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럼 이거를? 이건 이제 설계에 다 들어가 있죠. 아마 그 건축물 그 주택 승인 준공 승인할 때 그 네. 설계 도면을 제출할 겁니다. 아. 그럼 거기에 그게 들어 있어야죠. 아. 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우리가 토지는 세 종류로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별도 합산 토지, 종합 합산 토지가 있어요. 네. 이것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 토지는 개인별로 과세를 합니다. 네.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은 무조건 공동 명의가 유리해요. 상식선에서. 그리고 그 관내 뭐 안양시다 그러면 안양시에 세 개가 있다 그러면 다 이제 합쳐서 네. 합쳐서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이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세를 산출을 해서 먼저 전체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산출을 해서 그 지분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상속세 개념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하면은 재산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좀 특별히 신경 쓸 만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임대주택 어차피 다 들어가는 것 같고 네. 그죠? 그다음에 이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그 내진설계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결국에는 6월 1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건 우리 그 상식선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뭐 벌써 재산세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